여호와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금요기도회 때 우리 기도를 위해 모였기 때문에 시편을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속 시편을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6편에 이어 7편을 보게 됐는데요.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하박국 3장에 이어서 유일한 시가연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하겠어요. 베냐민인 구사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볼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명민하게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는 것을 봐요. 그 대조가 얼마나 분명한지 구절을 보시겠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도다. 그 위에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나 악인들의 모임인 민족들은 주께서 그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뭐 중간이 없어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중간이 없다고요.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주님의 자비. 이런 무섭죠. 이런 무서워요. 우리가 새벽에 팔복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이 이제 5장이 끝났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신자들이 산상수훈을 좋아한다 할 때는 그 어구가 예뻐서 좋아하는 것이지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고 회개한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삶을,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비신자는 그 근처에도 갈수 없어요. 비신자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음 때문에 자기 죄를 통일히 깨닫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보면은 점점 우리 마음에 가책이 와요. 그 가책은 뭔고 하니 예수님이 5장 말미에 그러시죠. 사람이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져오라. 아유,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데 더 하라고요? 나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줘라. 아유,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내 뺨을 때리면 나는 주먹을 날리고 싶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어라. 요즘 뭐 속옷, 겉옷 달라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그 정도로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가책이 돼요. 나 이렇게 진짜 팔복의 은혜, 산상수훈의 은혜,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편 7편도 우리에게 가책을 줘요. 나 진짜 의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감찰하신다는데,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데, 나 괜찮나? 내 겉은 어찌 어찌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면 나 진짜 할말 없는데,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책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왜 하필 의냐고요? 의는 분명한 잣대죠.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셔요. 근데 왜 의냐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의 친절하심을 따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감사함이요.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의를 따라 감사한대요. 나는 이미 가책이 있는 상태인데, 의를 따라 감사한다니, 더 고개가 숙여져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신장을 통찰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영혼의 좌소가 내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신장, 이 기름더미 안에 뱃속 깊은 곳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된 선구를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즉 로마서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거예요. 누가 악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며,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선은 뭐예요?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는데 그것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신자와 빈자 사이에 중간이 없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 사이에 중간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안에서 누가 조금 낫고 누가 조금 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는 다 선인이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2절로 쭉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중간에 딱 끼인 10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중심 성구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는 피난처죠. 이 방패는 구원이에요.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쏘아지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보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의 사자는 아마 자기를 뒤쫓는 대적, 아니면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사울 일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한 것처럼 너희 대적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 그랬죠. 우리의 원수들이 있어요. 마귀와 육신과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탁 쏘아대고 있단 말이죠. 마치 피의 복수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숨어야 돼요. 주님의 방패 뒤에 딱 숨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구원이란 것은 단지 나의 죄에 대한 가책에서, 죄에 대한 형벌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해 쫓아오는 원수들에게서 피함이요. 그들을 주님이 완전히 무찌르신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 밑줄 딱 그으세요. 마음이, 밑줄을
탁 그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시편 7편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선인, 의인을 구원하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지 않아. 복음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을 안 구원해요. 보편 구원론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되신다. 아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 주님은 화살을 겨누시지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문의 논리에 따르면 마음이 정직한 자가 아니라 나의 방패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의인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게 골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와 의인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라 그런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가 예비하셨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회개한 사람이라고. 나는 행동이 깨끗하네 하면서 복음을 거절한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져. 이게 정직한 마음의 토함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다른 오만 가지는 다 믿는데 하나님만은 압니다. 예수님만은 압니다. 그게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는 거 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와 의인의 특징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죄에도 엎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직하니까 내 죄를 숨기지 않겠죠. 위선으로 덮지 않아요. 팔복의 사람, 산상수훈의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계속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합니다. 도와주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위선의 죄에 빠진 바리새인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가 악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마음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그게 회개요. 그게 마음이 정직한 자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기 힘듦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이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와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는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역을 꾀한다고 자신을 모함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이 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으며 이 언약으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 그리고 주께만 피해야 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내게 피난처가 되신 그분은, 반석 되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며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느 때든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어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이른바 로마의 주된 사상이었던 스토아 학파는 어때요? 이런 거에 흔들리면 남자가 아니지? 참된 강함은 이런 데 초연하는 거야. 난 누구 따위의 도움은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섰다가 나의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어. 이게 세상은 멋져 보인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도 멋지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의지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 진짜 정직하고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생토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희 모친이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저희 외삼촌 장례식 때다 모인 적이 있어요. 우리 그 친척들이. 그때 한 친척이 제가 그때 20대 한 초반이나 됐을 거예요. 중반이나 됐을지 몰라요. 그때 제 생활이 아주 불안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계신데 그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아마 조금 골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제 생활이 좀잘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께 다 들으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지용이가 어머니한테 용돈 좀 드립니까? 못 주는 걸 뻔히 알죠. 자기 생활도 안 되는데 그만큼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다른 사람들 다 듣게 그럼요 매달 주죠.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아들이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할까봐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신 선한 거짓말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라는 우리의 원수, 사자와 같은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어요. 계속 불화살을 쏴대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공격하고 건드려요. 난 너무 한 주간 게을렀어. 난 너무 사랑이 없었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너무 풀어졌어. 그리고 거짓말이란 게 너무 입에 배 있어.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아. 열렬하지도 않아. 아,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욥을 참소하는 마귀처럼 불구대천의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 계속 공격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욥을 옹호하시죠. 욥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욥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변호하시냐면 쟤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야. 딱 그렇게 보인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참소는 받지 않겠다. 주님이 기각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다 율법을 행하여 지킨 자로 마음이 정직한 자요 의인으로 율법을 다 행하여 지킨 자로 보아주신 게 하나님의 확정적 성화, 칭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로 보아주신다는 게 이신칭의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다 지켜 행하고 그분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 하나씩 둘씩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이건 실천적인 성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볼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힘있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위선만 버린다면, 마음만 정직하다면 이제 그분의 은혜는 우리 거예요. 오늘 시편 7편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으며, 너를 치러 일어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치려는 어떤 무기도 성공할 수 없으며, 신자를 치러 일어나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고. 나는, 우리는 괴로웠어요. 제가 오늘 기도회 전에도 우리 한 성도와 통화하는데 마음이 찢어져요. 하던 일을 그만둔다 그러고, 다 포기한다 그러고, 집을 떠난다 그러고, 이럴 때 의심의 불화살이 탁 와서 박혀요. 너뭐 별거 아니구나. 너 하는 일다 실패로 끝날 거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17절 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마침내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고 악인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들이 안전히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나는 안전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0절도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좌절감과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나의 방패 되신 주님의 뒤에 숨어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낼 때 나는 이미 승자입니다. 주님께 정직한 이상 나는 이미 승자입니다. 나는 이미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나보다 크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언제나 승리자입니다. 이게 시편 7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만족시키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그 안에서 주님께 복받을 자입니다. 나는 심판이 두려운 자가 아니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비틀대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비록 생채기가 있고 여전히 비틀대지만 주님의 방패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맹렬히 분노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 활짝 웃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버지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요. 아이들을 향해서 늘 미안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뭐 해줄까?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요. 우리를 화살을 당기시는 악인이 아닌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을 자녀라 삼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금요일이고 나는 이룬 것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은 나보다 크시니 은혜로우시니 마음이 정직한 우리를 숨어라 하시니 그리고 당신의 의를 따라 우리를 복주시니 나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라 그랬어요. 의인은 회개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토합시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았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다 주께 토합시다. 나의 의심과 두려움을 주께 다 토합시다. 예수 안에서 주님은 다 받아주셔요. 경건한 자의 탄식도 주님이 받아주셔요. 주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보다 주님께 정직하기 원합니다. 그저 그렇게 겉모양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선 내 마음을 주께 토해내고 내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주께 다 내어놔야 되는데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저 그런 문장만 읊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과의 교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